그런 프로그램인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에서 TDE라고 치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몸무게가 안 줄었어요. 오히려 제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71kg? 2kg? 됐었는데, 대신에 그 체지방량이 한 16? 정도? 17? 17, 16 이렇게 됐었었는데, 지금은 한 78kg 정도? 7kg 정도 나가는데, 체지방량은 줄었어요. 한 11, 2로 줄었고, 근육량은 한꽤 늘었던 것 같아요. 거의 40대까지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 더 체지방을 줄여야죠. 아직 헬스장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서 또 이제 뛰기만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그 기구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 가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PT 받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같은 것도 꾸준히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뭔가 가공되면 가공될수록, 그리고 그 음료수에 있는 당 같은 거 있죠. 이게 탄수화물의 주적이죠. 그 다이어트의 주적이죠, 다이어트.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면, 일단 근육량을 늘리는 원리를 좀 알려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들보다 운동을 해서 좀 살을 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음식 조절을 해서 좀 다이어트 할수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약간 술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하 지방보다 음식으로 계속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술이랑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좀 많이 드셔서 이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해서 조금 더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어쨌든 사실 빠질 때는 한 부위만 빠지진 않으니까. 와, 3달 동안 17kg. 그래서 근육량을 좀 늘리려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약간 팔굽혀펴기 많이 하면 이렇게 어깨나 막 팔이나 이런 데가 약간 부풀잖아요. 그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쪽으로 이제 피가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들이 약간 손상되는 거예요. 손상이 되면서 이제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 손상이 되고 혈관도 넓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회복을 하라라고 이제 찍고 아물고 뭐 이런 식으로 근육이 크죠. 그렇게 크면서 소모되는 이 에너지도 많고, 그렇게 되면 몸에 이렇게 근육이 좀 생기다 보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때는. 잘 먹고 근육이 생기다 보면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죠. 좀 활동적인, 근육이 쓰여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근육 좀 만들고, 살을 좀 빼고, 근육 좀 만들고, 근육 만들 때는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그거는, 와, 진짜 독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의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전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 EBS 교육방송 주제 다이어트. 그래서 그거 운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처음에는 좀 하루에 30분 정도만 걷고 식이요법만 좀 해주셔도 한 4, 5kg는 금방 빠지실 거예요. 한 달이면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패시 크리쉬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거를 저는 자주 애용하고 있고, 그렇게 기입하다 보면 좀 먹을 때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거기 기입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식은 피자예요.
정말 피자가 엄청난 음식이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들이 정말 위험했구나 라는 걸 알았죠. 네, 패시크릿, 패시크릿. 네, F로 시작하는 패시크릿이라고 치시면, 네, 사용법도 뭐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막 칼로리가 한뭐 기초대사량이나 하루에 써야 되는 대사량이 한 2000이면 한2000 1700 정도 드셔주면서 건강하게 맛있게. 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내가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진짜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했을 때 저는 굶어요. 그걸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대사량이 2700, 800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2300 정도 됐다가 액상 가당도 조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드셔보시면, 그 기초대사량은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해볼까요? 시간도 좀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단백질 양은 그 먹으면 안돼 인마. 기초대사량은 저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쳐드릴게요. 네, 진짜 어플 진짜 좋아요. 이제 산출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서 치시라고 한게 6.5, 60, 655.1 플러스 9.56 곱하기 체중 플러스 1.85 곱하기 키 빼기 4.68 곱하기 나 이렇게 돼 있어서 직접 가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0세에서 29세까지는 남성의 경우에는 1728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활동대사량이 합쳐져서 이제 본인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걸로 패시크릿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 거기에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먹으면 행복하죠. 네, 콜라는 정말 탄수화물 중에 가장 안 좋은 당이라는 게 있어요. 당이랑 당질이라고 있는데, 당은 좀안 좋은 쪽에 가깝고, 질이라는 말은 뭐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그 섬유 같은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좋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에 그런 질들이 많은 음식이 고구마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음식이죠. 이 대사가 느리니까 조금 조금씩. 아, 그거랑 인바디랑. 그러니까 인바디는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뭐 칼로리, 그리고 근육량, 그리고 체지방량, 골격근량. 뭐, 근골격 해가지고 합쳐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체지방률이 중요하죠. 체지방률이 한 17에서 20 사이까지는 괜찮아요. 막20 넘어가고 막30 넘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꼭 해보시는 걸로. 사실 모두의 그 힘듦이잖아요. 저도 사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진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없고, 그렇게 살이 막 찌는 체질도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살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안 먹더라고요. 브라질에 오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기초대사량은 사실 이제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움직여주냐. 그리고 소화대사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운 거 먹는 분들 있죠. 그 약간 먹을 때그 캡사이신 이런 거 조금 동고인 후에 그 지연이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그 지연이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요즘 몸이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콜라에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지 모르고 지금 엊그제 먹고 아까 저랑 집에 오면서 막 운동 얘기 많이 하는데 뭔가 얘가 탄수화물을 정말 저탄수화물 먹는데 콜라를 1.5리터 먹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한 100g 되거든요, 탄수화물이. 30g 먹는 애가.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지금 폭주해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피자를 먹었네요, 벌써. 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나이 들면서 낮아져요. 그래서 근데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진짜 저도 콜라 좋아하는데 네, 오늘 라디오 녹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로 나눠서 꼭 하세요. 처음에는 칼로리만 한 2,300에서 500kcal 적게 먹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양만 본인 그 몸무게에 1만 곱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1에서 1.5. 그러면 내가 몸무게가 제가 지금 80kg라고 하면은 한80 정도에서 100 정도 드시면 되고요. 내가 근육 운동을 엄청 한다 하면은 사실 2까지도 곱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160 정도. 커피도 좋죠. 대신에 그 믹스 커피, 약간 그 스위트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좀 힘들죠.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믹스 커피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꼭 드시고, 운동할 때 커피 드시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실험만 안 드시면. 그래서 거기 그 패시크릿이라는 데가 어떻게 해서 주냐면, 내가 먹는 걸 기입을 하면 칼로리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양을 적어줘요.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먹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덜 아플 거예요. 닭가슴살 한 덩이에 단백질 한 20g에 3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한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치맥 듣고 이 한식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탄수화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기 반찬 많이 드셔도 되고 이런 고기 반찬 좀 많이 드시고 단백질 좀 많이 드시고 밥은 좀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정말 복잡해서 그걸 다 기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어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요 정도인 것 같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좀 머리 아파지니까 그럼 나중에 2탄으로 하겠습니다. 저 운동은 저 이제 분할로 나눠서 분할이라 그럼 약간 가슴 뭐등뭐 어깨 뭐 복근 그리고 하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죠. 그리고 하루는 좀 뛰든가 뭐 스트레칭 하든가 그러죠. 스트레칭도 엄청 중요해서.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오래
많이 파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모든 유튜브를 다본것 같아요. 논문들 막 유튜브들 이런 것들 다 보고 해야겠다 해서 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친 게 좋죠? 그 약간 간헐적 단식?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좋아요. 간헐적 단식이 약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이는 거를 이제 하면 음식을 먹어도 좀덜 찐다. 좀 뭔가 덜 바꾼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이 맞는 말이라서. 근데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이제 건강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속지? 두 번은 잘안 속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그 정도면은 좀 속습니다. 뭐, 머리가, 몸이랑. 예, 저도 이제 가끔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렇게 하죠. 하루 종일 굶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가 정말 안 좋으신 위가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상담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위에 무리가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왜 술자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안주만 많이 드시지 말고, 고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만 조심하면 돼요. 탄수화물이 제일 맛있던데, 저는 술 마시면. 저의 소울푸드는 사실 요즘은 치킨이죠. 치킨 먹어도 뭐 굶네 정도? 그럼 그땐 드세요. 드시고 대신에 술자리가 있는 날은 좀 드시지 말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맥주도 안 좋죠. 그런 거 드실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저도 굽네 먹다가 하, 이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네, 가끔 이렇게 그 후라이드 먹고 싶고 후라이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뭔가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지, 이제 곧 여름이니까. 여름에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7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 5kg만 빼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지금 딱한곡 하고,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새 앨범은 아직입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을 그어주던가 하죠. 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랄랄라 님이 올려주신 선을 보여주던가. 금요일인가? 네가 만나자 했던 날이 그 시간이 흐른 난 너와 나 생각해봤어. 무슨 일일까? 아니 무슨 말을 할까? 아니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금요일이 왔어.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빠르게 걷는 걸 느껴 on my mind. 말도 못한 채 네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
주던가 네가 나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 오늘도 이렇게 너를 보낸다. 안녕. 너의 발을 맞추려 할 때마다 넌 빠르게 걷는 걸 느껴. Oh my mind. 말도 못한 채 네 옆에 서 있는 내가 널 안아볼 수 있다면 여기까지였던가 더 가가도 되는가 애매하기만 하다 발 손을 그어주던가 네가 나를 잡던가 잡힐 손을 주던가